라디오 삼국지 제2부 불타는 나냐 그 7번째 실버의 명금으로 동탁을 암살하려 했던 조조. 그러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조조는 관군의 추격을 가까스로 부딪히고 마침내 고향인 진료동에 도착했다. 아버님, 동탁을 실버해다 아쉽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의병을 일으켜서 동탁에 맞서겠습니다. 아버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자식들이 하는 짓은 피곤함이었다. 지들 멋대로 일저지르고 사고치고 아크대놓고는 꼭 부모보고 책임져달란다. 군대를 일으키면 군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어떻게든 좀 말해주십시오. 아니, 마, 그게 어디 한국 군대는 일이냐? 내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 조조의 아버지 조숭은 집안의 장남인 조조를 어릴 때부터 남들에게 아껴왔다. 조조가 비록 장성한 어른이 됐다지만 조숭이는 여전히 부만의 어린 자식일 뿐이었고 이런 아버지 앞에 서면 조조 역시 철없는 아들일 뿐이었다. 아버지, 좀 어떻게 해줘. 아버지. 징그러. 말만 좀 이리라. 이놈아, 그게 뜻인데 어떻게 되냐? 일단 밥이나 좀 먹고 얘기해. 아이, 나 밥 안 먹었지. 안 먹어. 밥을 안 먹으면 너 좋아하는 술이나 먹고 나 벗겨놨는데. 돈 안 주면 안 먹어. 아빠, 빨리 돈 내줘. 아빠. 아, 참, 요즘 그저 우리나라도 카드 연체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이런 비슷한 대화들이 자주 오간다는데 이런 대화의 결론은 뭘까? 결국 자식이 이런 부모 없다는 속담으로 규정된다.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할 수 있는 말 했어. 아이고, 아버지. 그래, 응. 우리 평평은 어렵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위홍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아주 큰 손이에요. 응? 이 사람 속이 길 테니까 가서 네가 착하게 말해봐. 응? 이 애비가 보냈다고 그러고. 정말이 그래 놈아. 에휴, 잠깐만요. 이제 됐냐? 아버님 식사하시죠. 구이 시키겠습니다. 어우, 그렇게 효자야. 나가 정말 놈아. 이렇게 밥 상태에 확. 하남 제1의 대부호 위홍. 그는 손 큰 재벌 넘게 조조에게 화끈한 배팅을 했다. 그런 위홍에게 조조는 이렇게 장담했다. 어르신, 기필코 이 하남 땅을 의병의 깃발로 덮어버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믿으십시오. 위홍의 막대한 군정과 거기에 참자의 밀조를 받았다는 거지 소문까지 퍼뜨려서 조조의 휘하인은 구름같은 인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조조의 사촌 동생인 조인과 조홍, 용맹한 하우돈 하우연 형제, 그리고 용병의 귀재라는 압진과 이전 등이 바로 이때 조조의 품으로 달려온 인물들이다. 조조는 이 여세를 몰아서 전국의 제후들에게 경문을 뛰었다. 천하의 제후들이여, 나 조조 대의를 천하에 구하노니 천하의 역대 통탄은 하늘 숙이고 땅을 어지럽히며 군주를 시하고 나라를 망쳤도다. 이제 천자의 밀조를 받들어 의병을 모아 나라의 강적을 지지한다. 위로는 나라를 덮고 아래로는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뜻 있는 제후들이여, 의군의 깃발 아래 다 함께 뭉치자. 조조의 경문에 호응하여 모두 17개국의 제후들이 진류땅에 모여들었다. 아래태수 원소, 남양태수 원술, 서량태수 마등, 장사태수 성견, 북해태수 공룡 등 기라성 같은 제후들이 총망라되어 있었으며 이 중에는 북평태수 공손찬도 끼어있었다. 이 공손찬이 연합군의 합력을 위해서 평원현이란 고을을 지나고 있었는데 공손찬 장군, 소재 유비 현덕입니다. 아니, 유비!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장군. 어, 유비, 그런데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장군께서 이번 제후연합군에 합류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미적하나마 저도 힘이 되고 싶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재의 청을 허락해 주시죠. 허락하다마다 자네 같은 인재가 나를 돕겠다니 내가 오히려 고맙네. 우리 함께 힘을 합쳐 보세나. 하남 땅을 의군의 깃발로 덮어버리겠다는 조조의 장담은 실현됐다. 총 병력 30만. 조조를 비롯한 17개국 연합군은 원소를 맹주로 추대하고 마침내 동탁타도의 깃발을 들어올렸다. 때는 도래했다. 나라를 바로잡고 호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자. 역적 동탁을 가두하자. 자, 낙양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사수관을 통과해야만 하오. 누가 연합군의 선지를 맡아 사수관의 관문을 깨뜨리겠소? 내가 나서겠소. 손견, 그대가 나서겠소. 기필코 선봉의 임무를 다하겠소. 나에게 맡겨주시오. 좋소. 소장, 지금 즉시 출진하시오. 그리고 그 시각 낙양의 승상부는 급보를 전하는 전령들의 밥알마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었다. 장님! 아니, 승사!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겠습니다. 무려 17개나 되는 제후국들이 연명을 마셨다 거야. 자, 열어보십시오. 연합군이 배포한 경문입니다. 경문입니다. 한신을 바로잡고 동탁에 빠진, 아니 살펑이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기 위해 날 치겠다고? 웃기고 있네. 결국은 지들도 다 나처럼 되고 싶은 거면서 말은 반지르르 개기름이 그냥 잘 흐르지. 생상 어쨌거나 놈들을 처지해야 한다 이거야. 30만이 넘는 대군이 뒤 저기 뭐야? 어디 또 저기 뭐인 오합 지졸 땅 아이가? 여보, 여보리야. 부르셨습니까 생사? 너 옆에 있었구나. 예. 저 당장 나가세요. 제 쓰레기 같은 적자들 깔끔히 치워버리라. 분리수거 확실하게 하고. 알겠습니다 생사. 잠깐, 잠깐 기다리십시오 생사. 선봉은 제게 맡겨주십시오. 지금 동탁에게 선봉을 자원하고 나선 이 사람은 누군가? 여포와 더불어서 동탁군의 원투판치를 담당하고 있는 제2선발투수 맹강화우이다. 승상, 달걀 잡는데 어찌 속담는 탈을 쓰려고 하십니까? 제가 나가서 저 쓰레기 같은 연합군을 단숨에 쓸어버리겠습니다. 화웅, 듣고 보니 네 말도 일리가 있다. 다 좀 말해봐라. 좋다, 성공을 화웅이다. 정육시야, 차수원과 출발해라. 예싸! 송준이 이끄는 강동의 정예 병력은 낙영의 제1관문인 사수관을 단숨에 포위했다. 그런데 연합군 내에서는 선봉을 맡고 있는 송견에 대한 묘한 견제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번 연합군의 후방 군수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하남 대속 원수이다. 송견의 군대가 벌써 사수관을 보유했다면서? 그렇습니다, 장군. 이건 좀 생각해볼 문제인데. 아니, 왜 그러십니까? 송견은 안 그래도 강동의 호랑이로 굴리면서 기세가 등등한 자야. 이런 자가 선봉으로 큰 공을 세우면 앞으로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 장군, 장군께서는 군수 지원을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군께서 보고를 끊어버리면 천하의 송견이라도 별수 없지요. 오케이, 바로 그거다. 예, 이 서로 잘해보겠다고 뭉친 연합군은 벌써부터 이런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후방 지원이 끊기자 송견군은 단번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왜 군량이 오지 않는 건가? 전력을 후방으로 벌써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이니 좀만 기다려보시죠. 벌써 후방의 지원이 끊긴 지가 한 달째야.
이제 어떻게 싸운단 말인가? 그렇지 않아도 병사들 사이가 말이 아닙니다. 벌써부터 배고픔을 모기해서 다이완의 병사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군대를 갔던 대한민국의 성인 남자들은 군복만 입으면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다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아 배고파. 아 왜 이렇게 배가 고프냐.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네. 오늘 막내. 야 어때요? 괜찮습니까? 군무사느라고 힘들지? 앉아 괜찮습니까? 힘들어도 열심히 해. 배고 배고플 텐데. 자 이거 받아. 어? 아니 김상군님. 내가 팬티 속에 숨겨놨던 초코 으흐야. 열어먹어 조무사들에서도 맛있을 거다. 낯선 동작입니다. 김상군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정을 나누세요. 초코 으흐. 그러나 정만은 대한민국 군대와 달리 지금 송변의 지능은 청을 나눌 초코 으흐 한 조각 웃었다. 자기가 떨어진 송변군은 한숨에 무너진다. 전군 폭격! 적군을 탄순에 쳐라! 송변의 군지는 한숨에 돌파됐다. 후퇴! 후퇴하라! 여기서 우피토를 숨기는 놈이 방적장 손절이다! 전견을 절대 놓치지 마라! 송견에게는 4명의 용맹한 장수가 있는데 정보 환계 한당 조무가 바로 그들이다. 그중 한 명인 조무가 송견을 호위하며 필사의 탈출을 시도하고 있었다. 장군의 용피투가 저기 한쪽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 들어와 바꿔주시죠. 자 어서요. 조무 어서 주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조무를 바꿔쓴 조무는 빗발치는 적의 화살 속으로 송견을 대신해 뛰어든다. 내가 바로 송견이다. 이놈들 빨리 가야 됩니다. 저기 송견이 있다. 그놈을 향해 화살을 퍼보라. 송견은 대패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송견은 조무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통곡하고 있었다. 조무 조무 날 대신해 그대가 죽다니 이 원통함을 어이하란 말이냐. 조무 송견의 참패 소식은 연합군 진영을 뒤흔들고 있었다. 아니, 송견이 패하다니. 그 쥐를 죽었단 말인가? 자, 다들 너무 당황하지 맙시다. 원래 스토리가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화웅따위에게 패하겠습니까? 그런데 봉성찬 장군, 장군 뒤에 서 계신 분은 누구요? 아, 미스터 에이크, 소개가 늦었습니다. 한실의 정신으로서 제 후배가 되는 요비현덕이라는 사람입니다. 오, 황건적을 토벌할 때 큰 공을 세운 유공이시군요. 거기 서 계시지 말고 이리 앉으시지요. 아닙니다. 제가 어찌 가라. 자, 너무 겸양하지 말고 앉으시오. 한실의 정신에 대한 우리의 배려입니다. 여봐, 유공한테 자리를 내드려. 요비는 그렇게 제후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전령의 다급한 보고가 전해진다. 부! 아군의 제일주가 이제 전령에 돌파했습니다. 황군의 소군 이미 본진까지 접근하고 있습니다. 뭐야? 황군이 벌써 본진까지 위협하고 있단 말인가? 여봐라! 누가 나서서 황군만 쓰겠네? 장군! 저한테 맡겨주시오! 원소 위하의 용맹하기로 이름 높은 유섭이 기세도 당당히 적진을 향해서 뛰어들었다. 그러나 잠시 후 이런 보고가 들어온다. 부! 유섭 장군! 유감 서서 파괴도 단 이함에 적정 황국에 목을 매고 말았습니다. 어허 이럴 수가! 이번에는 기조 태수 한복의 부하 반복이란 맹장이 타오르라고 나섰다. 그러나 보고! 반복장군 역시 황해 탄핵각에 천사했습니다. 지금 저기서 보면 그 앞까지 육박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야군 진영은 공포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가 한번 나서서 황해 목을 배우겠습니다. 좋지가 멋있는데. 너는 누구냐? 유비현덕 휘하의 마궁수로 관우라고 하옵니다. 마궁수? 이런 금방진 놈. 감히 마궁수 따위가 어찌 이런 자리에 나선단 말이니? 성물나라! 예, 마궁수. 예, 마궁수는 오늘날의 하사관에 해당하는 직책이다. 사실 삼국의 명문 출신임을 자부하는 원소의 사촌동생 원술은 그렇게 관우를 꾸짖었지만 조조는 좀 달랐다. 아니요. 현장에서 용맹을 직위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니 관 자신 있어? 물론입니다. 좋소. 관 이 술을 한잔 마시. 이걸 마시고 화웅의 목을 가져올. 아닙니다. 자, 그 술은 화웅의 목을 가져올 후 마시겠습니다. 술이 식기 전에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관우는 청룡원을 뚫을 들고 적진을 향해서 뛰쳐나갔다. 그리고 잠시 후 술잔에 술이 차 식기도 전에 관우가 다시 돌아왔다. 한 손에는 청룡원을 뚫, 그리고 한 손에는 화웅의 목이 들려있었다. 오, 예! 화웅이다! 화웅의 목이야! 자, 이제 이 술을 마시겠습니다. 완샷! 네, 이것이 바로 관우가 술잔에 술이 식기도 전에 화웅의 목을 대했다는 그 유명한 장면인데, 예, 그러나 이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전문가 얘기를 좀 들어보자. 그 삼국지연이 제5회에 등장하는 온주 참화웅! 응? 술이 식기 전에 화웅의 목을 맸다! 이런 이 사건이 있어요. 그 아주 전장의 그 생생함하고 관우의 용맹을 멋들어지게 묘사하는 명장면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이게 도자기 됐단 말이야. 도자기 사건이다. 응? 왜냐? 실제로 화웅의 목을 뺀 사람은 관우가 아니라 손정이야. 이게 손정이가 목을 뺀 관우가 뺀 것이지. 이게 동탁은 여러분의 그 제후들 중에서 손정을 제일 두려워했다고 해요. 근데 그 왜 나관종이가 관우의 관우를 가지고 화웅의 목을 뺀 걸 묘사했을까? 이거 궁금한데 그 이유를 보면은 송나라 시대 이후 명나라하고 통나라를 거치면서 소설 삼국지는 유비 쪽 통나라 이 사람들을 지켜세우고 반대쪽인 위나라하고 오나라 사람들을 표방하는 그림이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오나라의 시조가 되는 손당 역시 의도적으로 그 전국이 깎였다 이 예? 그리고 또 이 중요한 게 있는데 이런 식의 양의 전개를 당시 민중들이 팔았다 이런 얘기가 또 있거든요. 손정보다는 관우가 화웅의 목을 뱉다고 해야지 독자들도 수공을 하고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손정 입장에서 여우가란 말이지. 내가 했는데 관우가 열이 받지만 어쨌거나 이 사건으로 관우는 한순간 삼국지의 영웅으로 부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저 점에서 화웅의 목을 뺀 바로 연합군과 동탁군의 본격적인 대결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라디오 삼국지 내일 이 시간 TV에